두루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시돈과 데가볼리를 도로셔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귀먹고 어눌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병인이 찾아왔고 주님은 그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마가는 특별히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귀먹고 어눌한 병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께 데리고 나와서 귀먹고 어눌한 자. 이 사람은 오늘 본문 정황상으로는 후천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선천적이었다면 나면서부터 귀먹고 어눌했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또 완전히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눌하지만 말은 조금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침을 받은 후에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이 분명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나 병에 의해서 귀가 멀고 또 말이 어눌해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하고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이 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지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게다가 과거에 처음부터 아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면 빨리 적응을 했을 텐데 과거 한때는 잘 듣고 과거 한때는 자기 표현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겠어요. 동문서답. 대화를 할 때도 동문서답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 뭡니까? 동쪽이었냐고 물었더니 서쪽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답답한 관계, 서로 답답한 거죠. 신세대들은 동문서답을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동쪽 문이 닫히면 서쪽이 답답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답답한 인생. 오늘 병인, 이 본문의 병인이 그래야 했을 것입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상대방의 말을 곡해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못 알아듣고 추측하는 거예요. 왜 저런 표정으로 말했지? 왜 이 시점에서 말하지? 왜 저런 제스처로 말을 하지? 하면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잘못 곡해하게 됩니다. 또 자기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할 말은 있는데 할 수 없으면 아주 성질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나가니까 행동이 먼저 나가는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신도 답답하고 상대도 답답한 인생.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좋았던 인간관계도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왕따가 되고 외롭게 되고 고독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병인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으면 여기 다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뭐 지금도 훌륭하지만 다 그냥 훌륭하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프랑스 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정확히 모르죠. 국제결혼한 가정들도 우리 교회 많이 계시지만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만큼 그 말의 뉘앙스까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자기 표현을, 자기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워서 아는 언어로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마 귀먹고 어눌한 이 병인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우리를 안 좋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서 그저 웃고 있을 뿐입니다. 아, 미안하다. 네. 우리가 그런 시간이 참 많아요. 끝까지 못 알아들으면 그냥 괜찮은데 어느 날 아,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정말 부끄럽죠.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어눌한 것입니다. 물건을 샀는데 그것을 바꿔야 되는 이유를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냥 들고 왔을 때의 그 심정.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오면 누구나 귀먹고 어눌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병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인간관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답답합니다. 귀가 어두우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해. 주님이 앞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먹은 사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말은 하지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혀가 어눌한 사람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이런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자기 힘으로는 올 수 없어요. 걸을 수는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표현할 수도 없으니 못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귀먹고 혀가 어눌한 이 병인의 귀가 되고 입이 되어 그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이웃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웃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짐승은 태어나서 몇 분이면 일어나서 걸어다녀요. 사람은 오랫동안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살아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이웃은 부모님입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그 좋은 이웃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구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귀가 되고 우리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좋은 이웃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무인도에 두지 않았습니다. 좋은 이웃을 준비하셔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셨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의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몰라요. 마음이 외로워서 너무 힘겨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조차도 하나님은 좋은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인에게 다행스럽게도 그런 이웃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병인을 고쳐주시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십니다. 첫째는 주님의 그 손으로 이 사람을 터치하십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오늘 마가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좀 너무 주님이 복잡한 과정, 한 말씀 하시면 될 텐데 복잡한 과정을 걸치고 계십니다. 손가락으로 귀에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좀 그렇잖아요. 네. 그냥 우아하게 고쳐주시면 될 텐데 주님이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이 전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이 사람의 모든 부분 부분을 터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몸의 터치를 통해서 영적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안수하는 사람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몸에 있던 치유의 능력이 주님이 만지시는 그 순간순간 그의 몸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몰래 뒤에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의 터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몸에 있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갔어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 터치는, 영적 터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를 손수 만지심으로, 영적 터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갈 때 힘들었던 내 마음이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이죠. 병들었던 육체가 그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고, 절망했던 그 마음에 희망이 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배 끝나고 어떤 분들이 아프다, 또 너무 기도할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면 그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우리는 주님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만날 때 영적 터치가 일어납니다. 왜? 성도들 자체가 주님의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만나서 교제하고, 구역에서 만나고, 성경 공부로 만나고, 서로 티타임 하면서 만나고, 그렇게 교제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어루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보좌를 터치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그런 만남이 있고 터치가 있는 시간이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막힌 것이 뚫리고 사탄의 결박이 불탄 실처럼 순간에 풀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만지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34절에 돼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어떤 탄식입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다 남들은 자유롭게 듣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사는데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이 사람을 위하여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의 탄식. 그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치유는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손을 얹었다고 기도해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만질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묶인 것도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은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열려라. 아람으로 에바다. 주님의 선포는 왕의 선언입니다. 왕. 왕의 말은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은 시행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에바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의 귀가 뚫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선포. 왕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성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 왕 같은 권세.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 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가는,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귀먹고 어눌한 병인에게 외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그러자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의 묶인 것, 꼬인 것, 답답한 것,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열려라, 에바다.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외치십시오. 그때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영적 실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치유 이후의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이 병인을 고치신 후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이 하실 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따르기도 하지만 반대자도 생기는 겁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초반에 주님이 막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금방 얼마 가지 않아서 적대자들이 쫙 늘어나가지고 주님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종의 모습, 박해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주님이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은 일은요 안 알릴 수가 없어요. 자꾸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아마 주님은 그것을 아셨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말하겠구나. 이 사람이 가서 곧바로 자기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 잘하였도다.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가는 이것을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그가 다 잘했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는구나. 이것이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는 이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귀머거리가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그래서 이사야 35장은 메시아 찬가장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들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병을 고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한 사건을 놓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병인의 치유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많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우리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묶여 있어서 앞으로 뒤로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까? 앞뒤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혹시 우리 주위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고 에바다 선포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